네, 기후 위기에 탄소 배출 감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죠. 선박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. 이 최근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보집해 액화할 수 있는 배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 배, 목포에서 첫 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. 허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실증 연구를 위한 출항을 앞두고 점검이 한창인 한 컨테이너선입니다. 이 배에는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장치 OCCS가 설치됐습니다. OCCS는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을 별도로 포집해 액화시키는 설비입니다. 시간당 1톤씩 하루 최대 24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습니다.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선박에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기존 디젤 선박에서 배출하던 이산화탄소 90%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상업용 운항 선박의 탄소 포집뿐 아니라 액화장치까지 단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액체 상태로 육지로 옮겨져 스마트팜 농업용이나 공업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저희 해운에서는 이 탈탄소라고 하는 아주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원천적으로 탄소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쪽에 말하자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선사 측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바다에서 시험 운전을 통해 탄소 포집 장치의 성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. 순수 국내 기술로 글로벌 친환경 선박 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해운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허재입니다.